네, 이번 영상은 세븐쇼트 6월 말 업데이트 예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업데이트 대비해서 준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요약해봤는데요. 지난번 개발자 PD 공식 방송에서 5월에서 7월 로드맵이 공개가 됐고, 이제 6월 8일 때, 패치 때는 팔라누스 출시, 그리고 신화 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핵심 패치였죠. 나머지 6월 22일 패치는 나머지 내용들이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제 곧 있으면 7월이잖아요. 7월 이제 새나이 달 맞이해서 전야제 이벤트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출석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전설 플러스 녹스 전용 장비 출시입니다. 영혼석을 미리 모아두셨으면 뭐 바로 만들 수가 있고, 녹스 전용 장비. 레벨도 뭐 대부분 60레벨일 거기 때문에 즉사덱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지금 즉사덱이 뭐 때에 따라서 공덱을 잡는 판도 좀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즉사덱이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 신 앞에 제호까지도 밸런스 조정을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날 녹스와 함께 이제 벨페를 하면서 더욱더 상대 이상덱에 효율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화상이 걸렸을 때 패스킬 쿨감이 안 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영웅 부활했을 때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 뭐이 정도만 수정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른 밸런스 조정이 있을지. 두 번째는 신 아이스 코스튬 출시입니다. 이건 뭐 엄청 뭐큰 변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변신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코스튬이 어떻게 될지 약간 버그의 위험성도 조금 사실 있는 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뭐 얻는지도 코스튬을 나오면 알것 같긴 합니다. 우선 티켓 뭐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다음 세 번째는 영혼서 골드던전 6단계 확장이죠. 영혼서 골드던전 전부 다 6단계에서는 기존의 티켓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새로운 티켓, 이 주황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들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영혼석 던전에서는 일정 확률로 만능 영혼석까지도 도랍이 된다고 하니까, 티켓만 뭐 많다면 수급이 괜찮겠네요. 아직도 골드도 좀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서는 좀, 6단계에서는 골드를,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은데. 네 번째는 무한의 탑 101층부터 105층까지 추가죠. 무탑 같은 경우 매달 이렇게 5층씩 나오고 있는데 120층이 될 때까지는 매달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난이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보상도 조금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탑 난이도에 비해서는 좀 짜긴 하거든요. 6월 말 패치는 뭐요 정도밖에 없고요. 준비해야 될 것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번 패치로 사실 준비할 것들이 딱히 없습니다. 에, 7월 이벤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좀 대비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짧게 보면 신화 연이 출시, 신규 시나리오, 전설 플러스 영웅, 신규 장비 세트, 신규 레이드, 뭐 새나이 달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하거든요. 대규모 업데이트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각종 제한들을 모아둬서 좀 대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7월 6일에는 방청필드 패치를 합니다. 여러가지 이것도 얘기가 많았는데, 우선은 봉인 악세 선택권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스팟을 줄인 대신에. 요건 좀 좋아 보이고요. 7월에서 8월 사이는 신성력 해방이 또 추가될 예정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리고 7월 8월 사이에 이제 카람 리메이크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6월 마지막 업데이트여야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고요. So can we just love?